칭찬합시다의 20번째 제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장인 박정자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꼼꼼히 발을 관리해주고 마사지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20번째 칭찬 주인공은요. 장애인들의 고단했던 마음과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보자분을 만나러 정읍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보해 주신 분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체장애인 박정자 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박정자 씨는 12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요. 3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된 오른쪽 팔과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어느 쪽 다리가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이쪽이죠. 이쪽 반쪽. 팔하고. 이제 힘이 없어요. 네. 잘못하면 넘어지고. 칭찬 주인공 덕분에 살아갈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칭찬해주고 싶다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발 마사지 선생님 계세요. 종아리 여기서부터 발 끝까지 다 마사지를 해줘요. 종아리가 이게 우리는 시려요. 여기 양쪽이. 근데 해고 와서 자면 잠 살아요. 그 천사 같은 그분 어디 가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과학단지 안에 홍보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변함없이 봉사하러 오는 그분의 마음이 천사 같다는데요. 리포터 박여름 씨가 칭찬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주신다는 분이 맞으세요? 네, 제가 김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번째 칭찬 주인공입니다. 김대식 씨는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홍보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쉬는 날 틈틈이 발 마사지 봉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정읍에 물폭탄이 맞았어요. 411mm. 그때 직원들도 많이 사고 난 데 막 이렇게 수습하러 많이 다니시고 조사하러 다니시고 그랬는데 면장님이 많이 피곤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사지를 해드렸더니 너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 태권도를 전공한 김대식 씨. 군복무를 하면서 운동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발 마사지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1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가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럼 저도 가서 보조로 도와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여름 씨가 도와주실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가실까요? 네. 근무를 마치고 나온 김대식 씨. 여름 씨, 고객님 하시죠? 네.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뭘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어요? 이것은 발 마사지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자, 발 각질과 그리고 처음에는 손으로 발을 주무르기만 했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발 마사지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교기가 이렇게 다섯 대나 마련을 해두셨네요. 네. 이 선생님은? 온통 이 뒤에는 다 지금 조교끼와 봉사활동 생각뿐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집으로 퇴근하기 바쁜 시간, 김대식 씨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젤 마사지 해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우신데 찾아주셔서. 44년 전 전기기능사로 일하던 김남일 씨는 고압전류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는데요. 전류가 흐른 두 다리는 살이 타버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뼈가 나왔을 때 이게. 혼자 사는 김남일 씨를 위한 발 마사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정도 받으면 될까요? 네. 약간 느낌이 김남일 씨는 다리의 정맥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하지 정맥류가 심한데요. 먼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족욕을 해야 한다네요. 족욕을 하니까 좋긴 하네요. 리포터 박여름 씨도 보조 마사지사로 나섰는데요. 됐어요. 시원합니다. 네. 하지 정맥 마사지를 네. 먼저 해드릴게요. 네. 하지정맥 마사지는 네. 아주 간단해요. 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하지정맥이 조금 사라질 거예요. 선생님만 해도 돼요? 네, 선생님 이렇게 네. 네. 고단한 발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 관리하거나 하시기 좀 힘드시겠어요? 아, 힘들죠. 힘든데 이제 저 가업점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이렇게 여기가 막 지칠래 이렇게 하지정맥 팔이 그냥 떨면서 이렇게 정년 오듯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면 풀어져요. 발가락 세 개 있잖아요. 제껴놓고 예.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예, 손이 불편하시니까 아버지 발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예. 올려서 아, 이렇게 누르시면 혈액순환이 예. 아. 돼서 쥐가 나는 것은 10분 안에 다 풀어질 거예요. 예. 항상 이거는 긴급 처방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또 혈관도 이렇게 침줄도 이렇게 정맥도 가늘게 피 잘 통하게 해주시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항상 예. 건강하시고요. 예예예. 예, 예. 일을 마치고 다니는 봉사활동이 힘들 법도 한데 김대식 씨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발 여기 딱딱한데 밀어서 이렇게 해드릴 거 각질 제거기랑 족욕기랑 이런 거 다 가지고 왔거든요. 반갑습니다. 김석영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전부 잃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발은 굳은 살과 각질이 심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족욕기 먼저 물부터 뜰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족욕이 조금 안 맞아요. 당뇨가 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발 각질 쪽하고 그다음에 네.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발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각질을 내버려두면 발에 갈라짐이 심해져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꼼꼼히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당뇨 환자의 발 관리를 할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발가락 사이사이 있잖아요. 닦아주시면 네. 안에 있는 균들이 거의 한 80% 사라져요. 우와. 그렇죠. 그리고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10여 분간 이어진 김대식 씨의 발 마사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노랗던 발은 어느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왼발. 너무 많이 했나요? 괜찮아요. 예. 로션은 아낌없이. 아낌없이. 예. 김대식 씨의 마사지 비법을 전수받은 여름 씨. 손길이 제법 야무진데요. 네. 들어서 옴천혈을. 옴천혈을. 여기를. 이 부분. 여기를. 예. 예. 그렇게 하면 피로가 쭉 풀리실 거예요. 어떠세요, 아버지? 아니에요. 전 이 미묘한 표정을 읽었어요. 지금 아프셨나요? 아니면 여기가 혈 자리라서 이게 열이 확 오르시는 건가?
지목이 황홀하다고. 아, 지목이 황홀하다고요? 거칠었던 발이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이네요. 만취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여름 씨. 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일찍 나왔죠? 네, 그런데 오늘 같이 오실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저희랑 같이 네. 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셨어요? 대식이는 남도 모르게 발 마사지를 계속 해왔는데 내가 선배지만 참 배울 게 많다. 저도 발 마사지 봉사를 통해서 저의 자신을 좀 치유받고 싶어서 대식이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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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기다리시죠. 20명의 장애인들이 김대식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 이쪽 발이 앞으로. 이쪽 발이? 네. 오늘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 김대식 씨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장애인복지관과 요양원을 다니며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12년간 그의 손을 거쳐간 발이 3만여 족에 이릅니다. 4개월 전부터 봉사활동에 동참한 최대준 씨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가지고 주변 이웃분들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저도 봤고 기분이 어떠셔? 좋아. 응? 기분이 좋고 좋지. 그러면 쉬어라고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되게 하세요. 피가 날 정도로 굳은 살이 밴 발. 퉁퉁 부은 발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김대식 씨. 작은 재능으로 남들을 웃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데요. 어떤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할 때는 제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하길 잘했구나. 발마사지를 하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단단하고 거칠어졌던 이 발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김대식 선생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발마사지를 할 계획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